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의 5008인데요. 기존에는 MPV 방식이었는데 완전히 SUV로 탈바꿈하고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유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조 5008이 완전 변경을 거쳐 2세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미니밴 형태였던 기존과 달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완벽한 SUV로 거듭났는데요. 앞서 출시됐던 푸조 3008의 플랫폼을 확장해 긴 휠 베이스를 갖춰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 또한 푸조 3008의 스타일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감각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동급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으로 수입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푸조 5008, 지금 만나볼게요. 전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근데 선배님 이거 3008 아니에요? 이거요? 네. 똑같죠? 거의 쌍둥이 같은 네. 모습인데. 맞아요. 5008, 이거 5008 이거예요. 네. 5008이고 그 솔직히 많이 안 바뀌었어요. 네, 많이 안 바뀌었는데 3008 디자인이 워낙 훌륭한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패밀리룩을 이렇게 이어서 정체성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조도 그런 통일성을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디자인 똑같지만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LED 램프와 그런 그 램프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멋져요. 멋지고 기능적으로도 야간에 아주 훌륭합니다.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조금 더 그래도 중형 SUV다운 느낌이 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측면을 보니까 확실히 3008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길이가 확실히 길어졌잖아요. 휠베이스도 연장되고. 근데 아쉬운 점은 길이가 길어졌는데 허리가 길어졌어요. 허리가 길어졌는데 허리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뭐 비례감 자체가 좀 깨지잖아요, 그죠? 균형감이나.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렇게 은색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크롬 같은 소재를 이렇게 위아래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이제 허리가 길어진 거를 좀 감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매트한 느낌, 또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 좀 세련된 느낌. 도시지향적인 느낌, 그런 느낌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세련되게 꾸며낸 게 특징입니다. 네. 후면 보고 계신데 저는 좀 후면이 좀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어요? 3008은 이 뒤 후면부도 상당히 입체감 있고 좀 이렇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5008은 솔직히 약간 절벽처럼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디자인.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여기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3열 시트가 있거든요. 3열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으로 이런 굴곡이나 입체감을 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3008 대비 조금 그런 아름다움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난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리어램프 푸조의 그 발톱 모양의 형상 리어램프가 적용이 돼가지고 한층 더 스타일을 살려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발톱이라고 했는데 세 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데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그 후면부를 어느 정도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한쪽은 젖혀져 있는 상태고 한쪽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걸 이렇게 해놨고 네. 3열을 지금 왼쪽은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네. 3열이 올라왔을 때 트렁크 공간은 이만큼이 다예요. 굉장히 비좁아요. 그죠? 3열이 올라왔을 때 3열을 접었을 때는 이만큼. 그래서 근데 3열 접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트렁크 공간 수준이 되고요. 그쵸. 2열까지 접으면은 아주 넓은 공간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3열은 이렇게 보면은 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접어져요. 접어지고 이거를 덮어서 이제 맞아요. 트렁크를 활용하는 네. 거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2열 공간 하고 3열 공간 한번 앉아서 확인해 볼게요. 윤 기자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3열 한번 타볼게요. 네. 폴딩 하듯이 이렇게 제끼면은 2열 공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조금 좁긴 한데 네. 많이 좁. 제가 탔습니다. 탔고요. 그 3열 시트가 지금 오른쪽은 접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 삼, 둘 이렇게 이렇게 7, 7인승이 되는 거고요. 등받이 각도는 의외로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은데 다리 공간이 솔직히 좀 많이 네. 좁아 보여요. 많이 좁아 보여요. 네, 그래서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조금 귀접다. 네. 네. 그래서 어린이들, 뭐 작은 어린이들이 네. 타기에는 적당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짐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그래도 7인승이고 그다음에 7명이 어쨌든 시트를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거는 꽤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1열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님. 네. 이거 3008이에요. 실내가 너무 비슷해서 너무 똑같이 생겼죠. 진짜 비슷하기는 해요. 3008하고 되게 비슷한데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그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제작됐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자한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뭐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저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 조수석에는 그냥 앉아 있는 역할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운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런 공조 버튼의 그런 눌림성이라든지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훌륭하고요.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도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이런 게 푸조가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또 계기판이 특이하게 HUD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이 특성은 주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조작감이나 여러 가지 뭐 소재나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